미사역 월드 부동산의 열정맨 잠깐요 입니다. 자, 오늘은 미사역 8학원 사전점검 일정과 사전점검 항목 등등이 알아보겠는데요. 앞서 5월 초에 제가 직접 촬영한 드론 영상을 보시면서 공사 현장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점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입주일에 나왔는데 사전점검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작가님. 네, 지금 입주 마지막 입주단지 미사 8학원의 준공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금 사전점검 일정이 나왔습니다. 이 사전점검 일은 2021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로 이렇게 3일간 잡혀 있는데요. 네. 미사역 8학원의 사전점검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전점검 전 미리 사전예약을 하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하다고 해요. 아. 그리고 또한 계약자 본인 포함해서 3인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사전점검 예약은 6월 2일부터 8일까지 인터넷으로만 예약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인터넷 예약! 네. 그리고 사전 방문, 또 입장 시간이 있어서 있는데요. 사전 방문 입장 시간은 오전 9시 반부터 30분 단위로 오후 3시 30분까지 입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전 방문 안내문 꼭 참고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점검하기 전에 준비물이 어떻게 될까요? 예, 사전 방문 시에는 지금 계약자 신분증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이제 대리인이 방문하시게 될 경우에는 위임장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전 점검은 뭐 하는 건가요? 사전점검은 입주하기 전에 세대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인데요. 물론 입주에서 발견된 하자라 할지라도 일정 보증기간 동안 하자 보수를 해줍니다. 근데 사전점검이라는 게 살면서 자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체크해야 될지 약간 막연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점검 시 체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사전점검이 그렇게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사전 점검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제 분양 당시 이제 카다로그와 모델 하우스예요. 모델 하우스 견본 주택에 사용된 마감재와 가구가 실제로 같은 제품으로 설치 시공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게 동일하게 시공됐음을 확인한 다음에는 그 제품들이 이상이 없는지 시공은 꼼꼼히 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현관부터 이제 살펴보면은요. 현관문 같은 경우에 뭐 개폐는 잘 되는지, 뭐 잠금장치 잘 부착돼 있는지, 뭐 파손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다음 바닥 부분, 뭐 욕실이나 뭐 현관 이런데 타일 깨진 뭐 이런 것들 없는지, 그리고 걸레바지와 몰딩의 설치 상태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벽과 천장은 이제 도배 마감 상태라던가. 뭐 이런 것들 세대에 부착된 뭐 가구들은 파손이나 흠집 뭐 뒤틀림 이런 문제 없는지 아니면 창호 설치 상태는 잘 돼 있는지 뭐 개폐나 소음 잠금 장치 이런 것들 잘 돼 있는지 그 외에도 뭐 조명이나 콘센트 컨트롤러 전등 뭐 스위치 이런 부착 상태와 작동 여부도 확인하시고 안전에 관련된 방화문이나 뭐 대피 공간 승강기 및 재난 구호품 설치 상태 등 이런 것들 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세대의 내부 하자 부분 점검 사항을 말하자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사전 점검 완벽하게 하셔서 입주 시 하자 없는 깨끗한 집에 입주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월드부동산에서 부분별 사전 점검 항목을 정리해 두었어요. 사전 점검일에 미사역 10번 출구에 위치한 미사 8학원 전문 부동산 저희 미사역 월드부동산으로 오시면 저희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알려준 게 아니라 다 알려줬네요. 세부적으로 그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우리 착한 요원님께서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으니 입주하기 전에 꼭 한번 사전점검 받기 전에 꼭 한번 오셔서 서류들 무료로 나눠드리니 오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까지 미사역 오드부선의 열정맨 착한 요원 였습니다. 그럼 사전점검 때 뵙겠습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바이바이.